안녕하십니까. 텃밭농부입니다. 예, 오늘은 6월 20일입니다. 예, 오늘 아침 영상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 들깨의 모종을 포트에 지난 6월 8일 날 파종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로서 12일째 되죠. 그때의 파종을 할 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요 한 구멍에 3개에서 4개의 씨앗을 파종을 했습니다. 그래서 1차로 두 개만 남기고 현재 크고 있는 상태죠. 자, 그러면 이제 본잎이 두 장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 포기만 남기고 이제 완전히 제거를 할 겁니다. 그러고 나면 그 한 포기만 이제 크게 되겠죠.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이 중에서 튼튼한 거, 그리고 가운데에 가까이 있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여기서 놓고 봤을 때뭐 비슷하니까, 예, 요거를 제거를 해버리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중에서 한 포기만 남기고 이제 완전히, 예, 제거를 하세요. 이제 우열을 가리기 힘들 때에는, 예, 중앙에 가까운 걸 두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옆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으면 좋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비슷하면 그렇게 하시고, 이건 양쪽으로 다 이렇게 치우쳐져 있으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죠. 이건 할수 없이 삐딱하게 자랄 수밖에 없겠네요. 이 모종을 키우면서 씨앗을 여러 개를 넣을 수밖에 없는 경우,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면 됩니다. 자, 이제 싹다 잘랐습니다. 이제 한 구멍에 한 포기만 남았죠. 예, 요게 이제 포트 3개 해서 총, 예, 96포기. 원래 제가 심을, 예, 들깨 모종 개수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또 물을 부드럽게 주어 놓고. 이렇게 해서 이제 7월 초가 되면 이제 밭에 모종 정식을 할 겁니다. 자, 오늘은 이 텃밭농부가 씨앗을 여러 개를 넣어서 키우는 이 들깨 모종을 최종적으로 한 포기만 남기고 자르는 데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